예, 오늘도 그 카페를 통해서 또 새로운 모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1:18 람보르기니 모델들을 한번 소개하면서 간단한 아주 그 수박 겉핥기식 지식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람보르기니가 제가 예전에 토미카 영상에서 람보르기니 최초의 자동차가 미우라라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착각을 한 거였고, 350GT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 그렇게 초창기 때까지 람보르기니는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던 거고, 사실 저는 미우라부터는 그때부터 람보르기니를 좋아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얘기 같은 거는 역시 이번에도 차도 워낙 많고, 메인 카메라로는 이걸 다 설명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 디테일 샷으로 가서 자세한 얘기는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모델은 미우라 쿄쇼에서 나온, 쿄쇼 하면 경상이죠, 경상. 쿄쇼에서 나온 미우라 SV, 그리고 오토하트에서 나온 카운타크 25주년, 그리고 오토하트에서 나온 디아블로 6리터 VT, 그리고 월시엘라고 LP 670-4 SV 슈퍼벨로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벤톤,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제 디테일 샷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샷으로 처음 와서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 쿄쇼사에서 나온 1:18 스케일의 람보르기니 미우라 S입니다. 이 미우라 같은 경우에는 꽤나 의미가 있는 모델인 게, 보통 엔진을 앞이나 뒤에 실는 게 일반적인 국 룰인데, 물론 람보르기니가 최초로 그 아이디어를 착안한 것은 아니지만, 최초로 양산차에 이런 엔진을 뒤에다가 뒷바퀴랑 사람 시트 사이에 엔진을 이렇게 트랜스버스, 횡으로 배치한 최초의 양산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드 엔진이라는, 미드십이라는 거는 사실 근데 좀잘안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해외에서는. 미드 엔진이라 그러는데, 하여간 미드 엔진을 얹은 이런 슈퍼카 양산차는 미우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을 열면은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도 있긴 한데, 얘가 딱히 분리가 되진 않아요. 해보진 않았어요. 사실 분리가 될것 같긴 한데, 굳이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았고, 이 휠도 이렇게 망치로 땅땅땅 뚫겨서 돌리고 풀고 하는 그런 게 아주 매력적인 모델이고, 교쇼답 제품답게 좀 도색이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거 외에는, 이거는 참새 걸로 샀거든요, 이 모델은. 그래서 좀 애착이 있는데, 보면은 처음에 샀을 때 저는 얘가 이렇게 위로 90도로 설줄 알고 이거를 막 하다가 촉이 쎄한 느낌이 와가지고 찾아보니까 얘는 고정식이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여기 왠지 힌지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솟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미우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우라는 미드십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뒤에 백도 트렁크도 마련이 돼 있고, 특히 미우라라 그러면은 굉장히 마스카라를 화장을 한 여성의 눈과 같은, 이 속눈썹 같은 이런 디자인이 좀 특징이죠. 이때부터 람보르기니가 대박을 치기 시작했죠. 뭔가 항상 패스트 팔로우면은, 뭔가 1인자를 잡으려면은 뭔가 하나의 큰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최초로 람보르기니가 12기통 엔진을 차의 가운데 양산으로 함으로써 이제 람보르기니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미우라는 이제 여기서 끊고 그 다음 모델인 쿤타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람보르기니 플래그십 모델 계보로 있는 녀석은 쿤타치고,
특별히 25주년 마지막에 그 뒤에 거다란 날개가 있는 모델입니다. 얘는 오토하트 시그니처. 오토하트는 그 급을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제일 밑에 등급이 퍼포먼스, 그리고 9위가 밀레니엄, 그 다음에 시그니처인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컴포짓으로 다 통일된 것 같긴 한데, 이때 당시는 하여간 시그니처로서 그 제일 공을 많이 들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꽤잘 표현이 됐어요. 보시면은 마감 같은 게 이게 오토하트 게 하나 있고 쿄쇼 게 하나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비교 영상을 보니까 오토하트 게좀더 좋아 보여서 저는 오토아트 걸로 샀습니다. 이 카운터치는 이것도 역사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게, 그 아까 말씀드린 미우라도 엔진은 가운데 있지만 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엔진이 트랜스버스 횡 방향으로 있잖아요. 근데 차라는 게그 모든 차들이 보면은 다 앞으로 AP로 엔테리얼 포스테리얼로 길어요. 양옆으로 긴 차는 이상이 존재하잖아요. 이상의 가장 폭이 넓은 자동차가 그 마세라티의 MC12라고 하는데, 그 차라 할지라도 앞뒤가 훨씬 길지 옆장구인 차는 없어요. 다 앞장구만 있지 차는. 그래서 가장 무겁다고 할수 있는 엔진이 그 이렇게 실리면은 아무래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그 공대식으로 말하자 그러면은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이 버팀목 사이 베이스먼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가장 무거운 엔진이 옆에 있으면은 옆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긴 축을 따라서 있는 게 아무래도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아까 그 미우라는 이렇게 있었고, 쿤타치는 이렇게 12기통 미드십 엔진을 LP 롱지튜디널 포스테리얼로 장착한 첫 번째 슈퍼카라고 하더라고요. 합니다. 그 부분이 또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전에 만들어 놓은 그거를 깨고 또 새로운 업데이트된 버전을 내면서 혁명을 이루는 거, 이런 것이 바로 혁신이 아닐까요? 보통 1집에서 성공한 앨범이나 영화 같은 게 2집 가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뭐 2집의 비극이라 그러던가요? 뭐 그런 게 있는데, 람보르기니는 미우라에서 이룬 그 업적을 한 단계 뛰어넘으면서 이 새로운 엔진 레이아웃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페라리 못지않은 이탈리아제 슈퍼카, 스포츠카 메이커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이때부터 람보르기니가 LP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방식의 이름을 쓰는데, LP는 제가 좀 전에도 살짝 말했듯이 L은 롱지튜디널, 이게 앞뒤로 있던 뜻이고, 포스테리얼은 뒤란 것이고, 롱지튜디널은 횡이 아니고 종 방향이란 뜻이고, 포스테리얼은 안테리얼인 앞이 아니고 포스테리얼 뒤에 있다는 뜻. 그래서 뒤에 있고 세로로 배열돼 있고 그 다음 위에는 마력을 나타내는 쿤타치가 LP 500인가 그럴 거예요. 마력으로 치면. 아, 이거는 제가 확실하지 않는데요. 혹시 틀려도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를. 시그니처 모델답게 재현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트렁크도. 참 얘네들은 12기통 플래그십, 미드십, 미드엔진 스포츠카, 슈퍼카를 만들면서도 계속 이렇게 트렁크를 만들어주는 거는 좀, 코다와리? 그런 게 집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 뚜껑을 닫으면은 정말 건담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특히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옛날 차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에 나온 차들에 비해서 휠이 엄청 작아요. 왜냐면은 이때는 서스펜션이나 어떤 타이어의 그런 충격 흡수 같은 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편평비가 낮은 타이어는 쓸수 없고, 이렇게 좀 호빵 같은 타이어를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휠 아치는 변하지 않는데
얘가 크다 보니까 얘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서 좀 보기에 밋밋한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아직 이때는 재료 역학적인 부분으로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헤드라이트, 팝업 헤드라이트도 그 조작이 되지만 굳이 제가 조작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미우라에서 이제 시작한 가운데 위치하면서 그거를 계승시킨 쿤타치를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는 얘에서 이어지는 디아블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는 사실 제가 그렇게 아는 바가 많진 않아요. 그냥 쿤타치 후속이고 멀시엘라고 전에 있었던 거라는 거 외에는 잘 아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이 팝업 헤드 램프가 뭐 마츠단가 어디 상용차에서도 그냥 떼온 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그 누구죠? 그 이름이 더그 메로운가?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쿤타치부터 시작된 이 시저 도어를 계승하고 있으며, 이때부터는 트렁크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엔진 보닛을 열면은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트렁크가 없어요. 그냥 온전히 엔진룸이 착용하고 있고, 아 얘도 참 오토 아트고 6리터라고 하네요. V12 기통, 6기통. 뒷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VT가 뭘까요? VT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디아블로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에 잘. 이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이 엔진 실린더 부분이 좌우가 그 어긋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고증의 오류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 뒤에 나오는 람보르기니 모델도 보면은 엔진이 정확히 수평,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그냥 겉에 껍데기고 엔진은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거가 비대칭이라 그래서 뭐 그게 딱히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에 보기에 이게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은 왠지 나의 마음도 어긋날 것 같고, 그건 닫도록 하겠습니다. 어긋나기 전에. 뒤에 테일 램프도 디테일이 좋아요. 얘가 아마 후진등일 거예요. 얘만 하얀색을 봐서는. 뭐 오래됐다고 얘가 지금 백내장에 걸리진 않았겠죠? 얘가 후진등인 것 같고. 네, 다음 모델로 넘어갔습니다. 빨리. 예, 오늘 새로 온 녀석이 예, 람보르기니 모르셀라고 LP 670-4 SV 슈퍼 벨로체입니다. 그 모르시엘라고는 저랑 좀 추억이 있어요. 물론 제가 소유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부터 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는데, 그때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팔학군 아그 뭐죠? 대치동 거기 살았거든요, 잠깐. 근데 그 도곡 렉슬 아파트에서 나와 그 후문 쪽으로 나와서 그 타워 팰리스 쪽으로 쭉 내려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뭐 아시는 분은 딱 떠오르실 텐데, 거기서 신호를 제가 물론 뚜벅이인 입장에서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타워 팰리스 쪽으로 노란색 뭔가 이 세상 차 같지 않은 무엇인가 낮고 넓고 시끄럽고 노란 녀석이 막 지나가는 걸 보고, 오 저건 뭐지 뭐지 하다가 그이 람보르기니라는 걸 알게 됐고, 처음엔 사실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그 뭐냐 가야르도. 근데 알고 보니까 멀시엘라고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차를 좋아하게 된그 페트롤 헤드가 되게 된 어떤 그 시작이 될수 있는 녀석이라서 항상 사고는 싶었는데, 이게 옛날 모델이다 보니까 상태가 괜찮은 녀석을, 아 물론 중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좀 좋은 녀석을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서 이 모델을 영입하게 되어서 그 멀시엘라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멀시엘라고는 이제 람보르기니가
아우디 산하에 들어가면서 나온 첫 번째 슈퍼카인데, 그 머시엘라고라는 뜻은 스페인어로 박쥐, 뱃, 배트맨 할때 뱃, 그 박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투우소라는 말은 그 의미가 중첩되죠. 그 투우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니다, 투우는, 아뭐그 그거 얘기는 별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시엘라고는 총두 번에 걸쳐서 그 모델 마이너 체인지라 그래야 되나, 그걸 메이저 체인지라 그래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그냥 어떤 기존의 작명법을 무시하고 그냥 머시엘라고였어요. 원래대로 하면은 LP 580쯤 되는 녀석인데, 그런 작명법은 무시한 채 그냥 머시엘라고라고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머시엘라고 로드스터. 그때까지는 6.2리터 엔진을 써가지고 그 580마력 정도를 뽑아냈었죠. 그 다음에 한번 업그레이드 된게 LP 640이 나왔어요. 그거는 6.5리터, 6.3리터, 6.2리터, 6.2리터 정도 되는 그 배기량을 좀 키워서 640마력을 냈어요. 아, 물론 500, 그이전그 LP 580도 4륜 구동이고, 얘는 지금 그 LP 640도 4륜 구동이고, 거기서 한번더 나아가서 그 LP 670-4 슈퍼 벨로체가 나왔죠. 이게 가장 마지막에 나온 모델인데, 그 SV는 엄청 빠르다, 슈퍼 페스트, 슈퍼 벨로체 이런 뜻이고, 얘도 같은 6.2리터 엔진을 써가지고 670마력을 냈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초 이내에 끊는 아주 화끈한 녀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이 람보르기니 엔진의 커버는 좀 이렇게 OCPD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썩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요. 좌우 길이가 다르고, 이 커버도 보면은 완벽하게 좌우 대칭도 아니고, 이게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이게 모든 모델이 다 이런 걸로 봐서는 모델 고증의 문제가 아니고, 이차 설계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타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실차를 리뷰하는 영상을 보면은, 이 실제로 이 차를 타면은 내 시야가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센터 토워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왼쪽을 보게 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돼서 굉장히 목에 피로가 온다고 합니다. 차를 이렇게 큰 차를 그렇게 공간 효용성이 없게 만든 거는 이탈리아인들의 장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내를 보면은 안에 여기 소화기 같은 것도 있고, 하긴 이런 차를 소화하려면 소화기가 있어야겠죠. 농담이고, 안에 그 이런 이게 가야르도 슈퍼 레제라에도 들어가 있던 시트인데, 이렇게 끝에가 엣지가 앞에가 뾰족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왠지 앉으면 상당히 허벅지가 아플 것 같은 디자인이고, 지금도 이어지는 이거 조수석에 탄 사람이 깜짝 놀라지 말라고 손잡이도 있고, 디테일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비대칭인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에어 인테이크가 왼쪽이랑 오른쪽이 용도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얘는 똑같,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뚫려 있다고 하는데, 이 모델에서는 그게 잘 재현이 되진 않은 건지, 아니면은 LP 670-4 슈퍼 벨로체는 좀 다른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파고들질 않아서, 그것도 혹시 아는 분이,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히. 이 시저도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고 람보르기니의 아이덴티티 같은 거긴 한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차가 이렇게 빨리 달리다 보면은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안에서 갇혀서 못 나오면은 안에서 돌아가시겠죠? 그러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아벤타도르부터는 시저도우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는 약간 이렇게 정확히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엄밀히 말하자는 원칙주의자 입장에서는 시저도어는 이 모델 다음에 있는 레벤톤까지만 시저도어라고 하고 그 다음 도어는 뭐라고 할까요? 시저도어가 아니면 조화도어? 이것도 농담이고요. 앞에 생긴 이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잘 디테일을 뽑아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생산 하자가 아니고 원래 실제 모양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뭐 이렇게 가려서 더 환한 것처럼 만드는 그런 코스메틱을 입힌 차도 몇번본것 같고 이거 람보르기니 로고가 반쯤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 모델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제작할 때 오토하트가 좀 건성으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델들이 제가 가이로도를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색깔별로. 근데 그 모델 중에도 이렇게 앞에 로고가 반쯤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람보르기니 하면은 또 특징적인 게 이거 엄청나게 큰 와이퍼가 딱 카운나가 이렇게 붙어 있죠. 두개 있는 것보다는 하나 있는 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 사이드 미러가 A 필러에 붙어 있는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차 자체 그 라인도 높아 뻥충해 보이고 뭔가 이게 사이드 미러가 A 필러에 붙어 있으면은 슈렉의 그 더듬이 내지는 피콜로의 더듬이 그런 게 약간 영상이 돼가지고 저는 도어에 붙거나 아니면 파가니처럼 아예 앞에 붙거나 이 펜더에 붙거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이렇게 미러가 A 필러에 붙어 있는 모델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BMW는 계속 이런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 같고 벤츠는 뭔가 S클래스 그런 세단, 살룬 같은 애들은 A 필러에 붙이고 쿠페나 로드스터, 아 컨버터블, 카브리올레 같은 애들은 도어 쪽에 붙이는 걸로 봐서는 자기네들도 여긴 것보다는 밑으로 내리는 게 스포티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세단에서는 이걸 고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변화에 민감한 아우디나 일본 차들, 볼보 이런 애들은 보면은 다 사이드 미러를 도어 쪽으로 내렸던데 확실히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사이드 미러는 A 필러에 있는 것보다는 도어에 붙어 있는 게 훨씬 멋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문 여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오토하트만의 전매 특허인데 이 레버를 앞쪽으로 당기면서 도어를 위로 올리면은 얘가 샤라락 올라갑니다. 그 시저도어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버터플라이 도어 같은 경우나 걸밍 도어 같은 거는 그 특히 옛날에 다이캐스트 쇠로 된 애들은 이게 헐거워지면은 그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DP를 해놓을 때 웬만하면 닫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저도어는 이 메커니즘상 안에 스프링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게 짱짱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잘 이게 복원력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열어놔도 얘가 축 처지지 않거든요, 도어가. 그래서 저는 시저도어를 그 문이 열리는 방식 중에 가장 좋아합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 멋있죠? 이거 다음으로 좋아하는 도어가 그 코닉세그에 있는 거 희한하게 생긴 거그 이름도 어려운 그 도어. 자 그럼 머시얼하고 SV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뭐 다음에 제가 염원하던 LP640 노란색 초록색이 손에 들어온다면은 그때 한번 다시 비교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고 자 이번 영상이 참 길어지네요. 마지막으로 그 레벤톤은 그 엔진 자체는 아까 보여드린 모델인 LP670보다 더 후진 게 들어갔어요. LP640에 있는 엔진이 그냥 들어갔고 밖에 있는 외형만 좀 바꾼 건데 그 머시엘라고 에다가 위에다가 그 F22 랩터
전투기의 그 형상을 따서 굉장히 그 각이진 람보르기니에서도 특별히 더 엣지가 있고, 안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시동 키 온했을 때 세레머니도 보면은 안에 전투기처럼 막 활주로가 그려지고 안에 그런 게 있던데, 사실 이 레벤톤도 20대 그 쿠페랑 로드스터가 각각 20대인지 합쳐서 20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제가 1:18 다이캐스트를 처음 산게 2010년인데 그때 처음 산게 레벤톤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차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면서 그 모델은 팔고, 얘는 또 중고로 구한 건데 그 10년 전 기억이 나면서 뭔가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때도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와, 이거는 도대체 차인가 로봇인가 싶었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여기 신방기가 이렇게 열려서 되고, 휠 디자인도 굉장히 과격하죠. 그리고 앞에도 뭔가 무르시알라고랑 아벤타도를 연결하는 그 미싱 링크라고 그러죠, 진화해서. 딱 그걸 보여주는 것 같지. 정말 이 모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컨셉카의 역할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멀시엘라고에서 아벤타도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우리는 차를 이렇게 만들 것이요, 이런 거를 이 레벤톤을 통해서 아주 깔쌈하게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정말 그 아벤타도르와 멀시엘라고의 혼종, 기막힌 혼종 같아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 차의 메인 컬러이기도 한 그레이, 매트 그레이인데,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더라고요, 오토하트 모델에서. 뒤에 모습도 이 얘를 보고 있으면은 좀그 생각이 들어요. 그 일본 만화 중에 베르세르크 버서크라고 하는, 거기 보면은 그 가츠가 광전사 갑주를 입잖아요. 그러면은 막 세지고 그러는데, 이 각도에서 보면은 광전사 갑주를 입은 가츠, 발음이 좀 어렵네. 광전사 갑주를 입은 가츠가 떠오릅니다. 왠지 그런 게 떠올라요. 약간 배트맨의 얼굴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얘도 한번 엔진룸을 열어볼까요? 방금 너무 깊이 들어가서 잘못하면 부서질 뻔했습니다. 얘 엔진도 보면은 딱그 심메트리를 이루지 않아서, 얘도 OCPD인 사람들 보면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게 쭉 나오고 약간 좌편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 라인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레벤톤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일램프가 아주 멋있죠. 동영상에 어떻게 찍히는지는, 이게 잘, 이 Y자 모양으로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 나 있는데, 이때부터 이 Y자가 람보르기니가 굉장히 밀어주는 그런 모양이 된것 같습니다. 문양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 Y자로 이렇게 나오죠. 그 지금 나오는 시안 이런 애들도 보면 앞에 헤드램프가 Y자 형태로 되어 있고, 람보르기니는 Y자랑 그 헥사고날 육각형 허니컴, 이거 빼고는 좀 설명이 좀잘 하기 힘든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차들을 다 리뷰를 해보았는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람보르기니 V12 엔진은 제가 처음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그 350GT부터 이 레벤톤까지 다 같은 엔진 블록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안에를 내부를 개선하고 뭐 보어를 더 늘리고 스트로크를 늘리고 하는 방식으로 그 배기량 자체를 높이고 그 리파인먼트 세세하게 가다듬었지만, 블럭 자체는 이 모든 차들이 다 하나의 엔진 블록을 공유한다고 하고, 아벤타도르부터 V12 블록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람보르기니 V12는 단한 번밖에 진화를 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람보르기니도 굉장히 사골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번 영상 상당히 길어졌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벤타도르가 사실 저는 좋아하는데 그 모델이 이상하게 손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SVJ 막 끝판왕 모델이죠. 그거 초록색으로 하나 사고 싶은데 그게 발매가 뭐 6월, 7월 이때쯤 된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거 나오면은 아벤타도르는 그냥 끝판왕 하나 사서 종결 짓는 걸로 하고 아그 집에 센테나리오 걔도 있는데 그거 꺼내놓고 그것도 리뷰할 걸 그랬네요. 그것까지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리뷰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맞다네.